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검 스님입니다.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한국 불교와 세계 불교를 이렇게 링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출가절과 열반절의 의미와 그 현대적 뭐 해석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가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이 불교에서.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기 이전에도 그 인도 문화에서는 이제 출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집을 떠나서 그 유행하는 슈라마나라고 하는 어떤 그 사문이라고 해요, 사문.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숲이라든지 뭐 그 강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이렇게 동굴 속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유행하면서 그 도를 닦던 그런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 출가라고 하면은 이제 부처님이 출가한 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처님은 왜 출가를 하셨습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은 왕자지만 그 어떤 그 세속적인 부귀 영화 이런 것이 다 그 만족스럽었지만은 어떤 그 인생에 대한 또 우주에 대한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이런 그 의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걸 아무리 그 해설을 하려고 해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부처님은 당시에 그 베다 학문, 요즘으로 말하면은 사회에서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과정을 다 마치신 분이거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마음에 이제 의문이 된 거는 어떤 그 근원적인 뭐 우주의 어떤 근원이랄지 또 인생의 근원이랄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이제 불교 사적으로 다 우리 배우는 그 배운 것입니다만은 사문유관 내성을 다니면서 이제 그 상징적으로 이제 생로병사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이제 다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기라고 합니다. 방. 놀방자 버릴길자. 방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대방기. 이것을 리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리넌시에이션. 그러니까 출가하기 무조건 그냥 집을 떠난다. 왕성을 떠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은 부처님께서는 이제 심출가를 먼저 하셨죠. 심출가를. 마음으로 벌써 출가를 하시고 이제 공성을 나서서 이제 그 거행을 하신 거죠.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단순히 집을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리를 찾고자 우주와 인생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지금 21세기 현대사회에 와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가자들이 그 매우 그 숫자가 이제 감소하고 있죠. 이것이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 불교의 그 공통된 말하자면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모든 그 시대의 문명 사회이고 굳이 꼭 그 출가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내가 어떤 그 우주나 인생이나 이런 어떤 궁극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제가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어떤 그 새로운
이런 생각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사찰에 가면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즘 그 현대인들은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그 사찰 문화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사찰의 그 문화라는 것이 막 어떤 조선시대에 많이 이제 개선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그 조선시대 도저히 현대의 젊은이들이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생활 패턴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출가자는 이제 감소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부처님의 출가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어떤 또 자신의 어떤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버렸다. 대방기를 했다. 방기라고 하는 것은 뭘 버렸느냐? 세속적 어떤 욕망이랄지 또 세속적 맹해랄지 이런 것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추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불자들은 그 정신을 우리가 직접 출가를 못 하더라도 우리 제가 불자들은 그 부처님의 출가 정신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부처님의 그런 위대한 출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고행이 있었고 또 성도가 있었고 그 깨달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출가가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었고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84,000 법문을 살아셔가지고 우리는 그 부처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 지혜를 이제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하나의 그 지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그 의미가 깊고 때문에 우리는 이 출가절을 맞이해서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낼 것이 아니고 그 부처님의 위대한 출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기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고 또 열반이라는 것은 열반절이라는 것은 이제 빠리 니르바나 빠리 니르바나 대반열반이라고 그랬죠. 열반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해탈 해탈 자유 어떤 그걸 이제 얻는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만은 대개 우리 불교 전통에서는 열반이나 니르바나라고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돌아가시는 걸 얘기합니다. 돌아가시는 걸.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그다음에 6년 고행 끝에 성도하셔서 그다음에 이제 쿠시나라에서 이제 열반에 드셨지 않습니까? 그 사라쌍수 학님이라고 학님 세학자 수플림자 우리 한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열반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45년간 45년 성불 이후에 45년간 이제 설법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여러분 알다시피 부처님의 고향은 카필라성이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코살라국이죠. 기원정사라고 있습니다. 스라바스티 기원정사로 가는 길에 그 쿠시나가라에서 이제 고향까지 목전에 두고 거기서 이제 열반을 하셨죠.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특히 아난존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우리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면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그 수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됩니까? 하니까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등불이 되고 또 내가 살한 그 법에 의지해서 불수행을 하고 정법을 하고 공동체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이제 유훈을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어떤 그 역사적인 부처님의 수명 80세를 다 하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떤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여일반 무여일반 이제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설법하신 다음에
그렇게 이제 열반하시면서 자등명, 법등명을 유문으로 남기신 것을 우리가 또 이제 이걸 기리면서 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새기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열반절, 출가절 열반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각 사찰에서는 이제 이날을 기해서 법회를 열고 또 우리 불자들이 출가와 열반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부처님의 그 위대한 출가와 그 열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또 불자들이 어떤 그 의식을 이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출가라든지 열반이라든지 성도라든지 또는 그 탄생, 부처님 탄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불교의 그 명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생, 탄생 출가, 성도 열반, 4대 명절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란분제까지 합쳐서 이제 5대 명절이라고 그러는데 대개 보면은 탄생, 출가, 성도 열반, 이제 4대 명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남방불교와 북방불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방불교라고 하면은 이제 지리적으로 남방불교는 이제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라고 그러고 이제 북방불교는 이제 마헤나, 이제 대승불교라고 그러는데 대개 보면은 상자부 불교에서는 탄생, 탄생 뭐 출가 성도 열반을 우리나라 그 음력으로 한다면은 대개 4월 15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외삭이라고 그러죠. 외삭. 외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도의 바이시카라는 그 원력에 의해서 대개 이제 양력을 한 5월, 음력 4월경 그 보름날, 풀문데이, 보름날에 이제 탄생하셨고 또 성도하셨고 출가하셨고 이제 열반하셨다 이렇게 해서 한 날에 음력 4월 15일 날 그 이걸 이제 그 기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북방에서는 이제 좀 다르지요. 출가일, 열반일, 성도일 이렇게 좀 다릅니다. 이제 음력으로 2월 15일이 열반제일이 되고 12월 8일이 이제 성도일입니다만은 우리 북방 전통 불교 전통은 좀 다릅니다. 뭐 어쨌든 그러나 이제 그 의미는 같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방에서는 외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음력 4월 15일 날 탄생 출가 성도 열반을 한꺼번에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이제 법회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제 남방불교는 뭐 인도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는 보면은 이제 그 날씨가 이제 덥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렇기 때문에 그 또 덥고 이제 밤에 그 대개 이제 행사를 하는데 보름날은 이제 이렇게 보름달이 뜨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그 야간에 행사를 많이 하고 지금도 가면은 인도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데는 밤에 행사를 많이 합니다. 보면은 무슨 결혼식이랄지 이런 그 그런 것을 보면 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도 이렇게 밝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어떤 지역적인 그런 조건과 좀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방으로 전해진 불교는 원래 인도에서 그 북쪽으로 카슈미르를 거쳐서 이제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해서 한국, 일본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 불교가 됐는데 그 어떤 그 중앙아시아랄지 중국이랄지 이런 데 어떤 그 지역적인 영향을 좀 받아서 날짜는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열반제일 뭐 이제 부처님 탄생을 4월 8일 또 성도는 이제 음력 12월 8일 또 열반제일은 이제 2월 15일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지역적인
어떤 그 문화와 풍습과 결합하면서 이렇게 이제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뭐 날짜가 좀 다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그 부처님의 출가 정신이 무엇이며 또 부처님의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히 집을 떠난 정도가 아니고 뭔가 우주와 인생과 또 어떤 자신의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방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가 있겠고, 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이제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을 하시고 이제 그 어떤 그 육체적인 육신은 이제 그 사라졌지만 부처님의 그 가르침 정신은 이제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런 그 출가 정신과 열반에 대한 이 의미를 이제 확실히 알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찰에 이제 직접 가지는 못합니다만은 집에서라도 우리는 이제 좀 자세를 가다듬고 이렇게 그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생각하면서 집에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빨리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소멸이 돼서 정상적인 어떤 그 사회 이제 기능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학술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종교의 참뜻을 이제 그 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과 실천이 수반되어야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그 직접 사찰 법당에 이제 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집에서라도 어떤 그 내가 사찰에서 참석해서 법회에 참석해서 실제 그 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 부처님의 출가와 또 그 열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이제 좋겠습니다.